네, 반갑습니다. GK 연합회당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골키퍼를 시작했던 저는 거의 뭐 25년 동안 정말 많은 골키퍼 장갑들을 껴왔는데 나 때만 하더라도 골키퍼 장갑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정말 많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이 나이키 또는 아디다스 이런 메이저 브랜드들의 골키퍼 장갑들을 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골키퍼 전문 브랜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골키퍼 장갑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리낫에서 나온 크라토스 터프 블랙아웃 골키퍼 장갑인데 이놈의 특이한 점은 바로 인조잔디 전용 골키퍼 장갑으로 출시된 모델이란 점이에요. 자, 그래서 그동안의 리뷰와는 다르게 이 장갑은 제가 한 달 이상 직접 테스트를 거쳐서 인조잔디 전용 골키퍼 장갑의 장단점을 샅샅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은 때가 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새카만 디자인입니다. 컷 형태는 네거티브 컷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라텍스는 하드그라운드 플러스 넥스트 3mm 라텍스로 내구성에 초점을 맞춘 리낫의 독점적인 라텍스라고 합니다. 이게 만져보면 일반 골키퍼 장갑의 라텍스와는 굉장히 다른 촉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좀 뻣뻣하고 단단한 자동차 타이어 같은 느낌이에요. 통기성 네오프렌 바디와 손등에는 이 라텍스 펀칭 존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도톰하고 충격 흡수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직접 껴보니까 손목 입구가 굉장히 잘 늘어나서 타이트한 느낌은 없어요. 네거티브 컷 특유의 손가락을 꽉 잡아주는 타이트함이 있는데 손가락 길이는 반마디 정도 남는 모습입니다. 라텍스가 그래도 짭짭 소리가 나긴 나요. 이 장갑은 프리워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프리워시를 하고 운동장으로 나가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서 다른 장갑들과 비교해서 정말 다른지 확실하게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워시를 마치고 운동장으로 나왔는데 인조잔디용 골키퍼 장갑의 그립력 정말 궁금합니다. 빨리 껴보고 캐칭 테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으로 공을 좀 잡아봤는데 그립력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 장갑은 좀 얇고 뻣뻣한 그런 느낌입니다. 장갑이 초반 그립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점점 사용하면서 먼지가 많이 묻으니까 조금 미끄러워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물기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착용입니다. 세 번째 착용. 오늘 큰 거 하나가 떨어졌어요. 큰 거.
자, 세 번째 운동 끝. 들어가는 거 진짜 편하네. 에이. 에이. 하이. 라스트. 하이. 자, 오늘 5일차, 6일차 프리워시 이후로 처음 워시를 하고 훈련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슈팅 좀 많이 막아볼 예정이에요. 확실히 한번 빠니까 잘 잡히네요. 약간 미끄러운 게 많이 없어졌어요. 오! 오! 자, 5일차 네거티브 컷 특성상 손가락 끝부분이 좀 까지기 시작했어요. 현재 글러브의 상태는 이 정도입니다. 5일차 끝! 자, 인조단지 장갑 리나짜가 오늘 여섯 번째 훈련입니다. 아, 잘 안... 에이. 에이. 어. 어이. 아, 오케이. 어이. 와우. 어. 아. 와. 야. 사실 저번에 일곱 번째로 찍었는데 영상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덟 번째. 하나, 둘, 셋. 와우. 자,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정말 인조잔디 전용 골키퍼 장갑은 일반 골키퍼 장갑들에 비해 내구성이 좋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됐던 지난 두 달간의 훈련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는데, 일단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자, 네거티브 컷 장갑의 특성상 이 손끝까짐이 어느 정도 진행된 모습이고, 반면에 이 손바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까진 곳 없이 굉장히 무난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장갑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놈 같은 경우는 10번 정도 사용을 했어요. 자, 로이시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시합 때만 사용을 했다, 리낫 훈련에만 사용을 했다, 요게 이제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고 보면 확실히 일반 라텍스에 비해서 내구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두 달 동안 제가 인조잔디 전용 골키퍼 장갑을 써오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인조잔디 전용 골키퍼 장갑이라 해도 하나도 안 까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 라텍스를 가진 골키퍼 장갑에 비해 확실히 내구성은 뛰어나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반면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라텍스를 가진 장갑보다 그립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합용 장갑을 찾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추천드리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캐칭에 의해서 이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나의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골키퍼 장갑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판단일 것 같고요. 내가 훈련용 장갑이나 맨땅에서 축구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인조잔디 전용 골키퍼 장갑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장갑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재밌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디오스.